네, 안녕하세요. 추식은 역시 기리, 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지금 현재 이 공장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를 만드는 회사인 한국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정말 심플하게 공부를 해볼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에 관련된 제 영상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많이 제가 다뤘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1주 전, 3주 전, 4주 전, 1개월 전, 그리고 2주 전, 3주 전, 2주 전, 3개월 전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죠. 2만회, 3만회, 16,000회, 5,000회 이렇게 봐주셨고, 그리고 제가 한국전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거의 처음에 이제 이 종목은 좀 오르겠다라고 확신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처음으로 만회를 넘었던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에 만회를 넘어서 너무 감사했죠.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아, 이런 저의 시각을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에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 이 친구는 이제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구나 라는 그런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한국전력을 알려드렸었는데 뭐 전부 다 내용을 다룰 순 없겠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 영상의 결론만 한번 리뷰를 하고 이제 오늘 할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쭉 우상향해서 4만원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시간은 짧아야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4만원 갈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최근 들어온 주린이 분들은 이게 그냥 시장이 하루에 1%씩 오르는데, 그런데 한국전력은 이거 기다려봐, 이거 4만원 돼봐야 뭐 한 20, 30% 아니야. 아니, 1년을 기다려서 20%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기린이 분들과 그 다음에 예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파티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모르지만 파티가 끝이 날 거라는 건 알고 있죠. 그때가 되면 이런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그 다음에 고배당을 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흐르면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한국전력에 투자하신 분들이 언젠가 웃을 날이 온다는 거를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한국전력에 투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 보유자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그리고 제발 홀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게 신규 매수자의 전략, 이게 아마 배당 전전날인가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그러니까 배당 전날이었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매수를 하시고 배당 4%를 받고 내년 겨울까지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배당락 때 배당을 포기하고 화요일에 배당락일 때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아, 모르겠으면 그냥 반반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배당락이었죠. 배당락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략대로 움직이셨다면은 당연히 플러스실 거고, 예전부터 저의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한국전력의 주주분이셨다면 거의 이때쯤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따뜻하죠? 네, 등 따뜻합니다. 네, 겨울에 이렇게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일러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전력 계좌만 봐도 플러스 한 30%가 찍혀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속 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과거 영상을 2배속으로 한번 샤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그냥 다 빼고, 왜냐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뉴스 및 전략 점검 시간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였군요. 태양광 풍력 생산 전기, 그러니까 신재생이죠. 기업이 환전에 웃돈 주고 사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만든 전기를 이 기업들한테 좀 비싸게 팔겠다, 그런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개인과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직접 구매하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뭐 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팔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웃돈을 주고 사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살짝 웃기지 않습니까? 전기는 똑같은 전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를 꼽았죠. 그런데 그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면 핸드폰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죠. 아무 상관없죠. 이게 신재생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전기는 다 똑같은 전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RE100을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에는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기는 태양광이랑 풍력에서 만든 전기니까 니들이 좀 더 비싸게 주고 사 라고 하면 그걸 왜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발적 캠페인 RE100 때문에.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7.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 3분기가 되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8.8%로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 40%에서 36%로 줄어들었죠. 그만큼 이제 신재생이 증가하고 LNG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전 주식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항전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원자력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전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신재생이 늘어나는데 신재생의 단점이 뭐죠? 효율이 안 좋고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들한테 팔겠다는 거죠. 왜? RE100이라는 거를 등에 업고요. RE100이 뭔데? 자, RE100 Renewable Energy 100%. RE100은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이며, 재생에너지는 석유 화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등등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공기에 이제 탄소와 배출이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기업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 SK, SK텔레콤, 하이닉스 등등등에서 이렇게 2020년 11월 초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얘네는 왜 이렇게 먼저 움직일까 하고 봤더니 SK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시죠. 이분이 이런 사회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를 보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최 회장은 전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 인사를 통해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대재난은 사회 가장 약한 곳을 먼저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생활 때문에 약간 그런 욕을 드시는 그런 분위기도 하시죠. 어쨌든 회사 자체 방향 자체는 아까 보시다시피 RE100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그냥 여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RE100이 왜 중요하냐? 근데 RE100,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뭐 왜 운동을 해가지고 깨끗한 걸 쓰자는 거잖아.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굳이 비싼 전기를 써야 되나? 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연금 2021년 책임투자 강화 ESG 경영 이끈다. ESG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착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E100과 매우 밀접하게 붙어있는 거죠. 자, 국민연금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해 책임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CSR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최근 2020년까지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하 ESG 이 세 개를 말을 하죠. 그 중에 이제 RE100은 환경에 관련이 되어 있겠죠. 반영한 자산을 전체 자산의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말 어렵게 적어놨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그냥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진 않을 거야. 너희가 착한 기업이면은 그만큼 더 투자할 거야. 만약에 너희가 돈을 버는데 뭐 이상하게 뭐 환경도 막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번다? 그럼 우리는 너희한테 투자하지 않겠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일부와 채권, 해외 주식과 채권 4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ESG, 그러니까 착한 기업을 반영하는 일명 책임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부 펀드들이 이런 운동에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ESG랑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RE100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를 안 해요. 왜냐? 너희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수많은 돈이 이때까지는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책임 경영, ESG 경영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이제 관련 있는 그런 기업에는 말 그대로 멀티플, 퍼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너희한테 투자를 하겠어. 계속 환경을 신경 쓰도록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기업이 돈만 잘 벌면 됐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도 있지 않을까? 너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번 건데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좀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사회구조에도 좀 신경을 쓰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련 뉴스를 정말 간단하게 딱 치면 쳤는데 그냥 하루 전, 7일 전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화 ESG 경영 신호탄, 뛰는 코스피 위에 날아가는 ESG 펀드, 이게 뭐겠죠? 네, ESG에 친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더 수익률이 좋다는 걸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올해 화두는 ESG 강화, 올해 투자 전략 핵심 키워드는 ESG 주목,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를 신경을 쓰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력이 머리를 잘 쓴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전력에서 돈을 뺏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전기 소비자가 입찰을 통해서 한전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는데 이거는 환경에 친화적인 전기입니다 라는 그런 인증서를 보내주겠죠. 그 인증서를 보내주고 돈을 더 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손해보는 기본이죠. 아니 똑같은 전기인데 이게 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디서 만든지 내가 어떻게 하냐. 하지만 한국전력이 그걸 인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요금과는 별개로 납부하는 자발적 금액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안 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이 아리백 인증서를 원하면은 그거를 그때 우리가 팔게. 우리는 이렇게 전기, 그 너희가 아까 말했던 친환경 관련된 전기는 이렇게 모아놓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말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녹색 프리미엄 납부액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아리백 인증, 이 인증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착한 기업이에요. 우리에게도 투자해주세요. 국부펀드님들 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요. 참여 대상은 이날 현재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력 소비자다. 중소기업은 이런 걸 쓸 이유가 없겠죠. 대기업들은 근데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돈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짤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전력이 딱 와서 ESG 안 할 거야? 투자금 회수 맛 좀 볼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 뭐 강제로 뺏는 건 아니야. 그냥 처신 잘하라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긴 벌어야 되겠지만 이거 안 하면 어떡해. 투자금 회수한다는데. 그래서 한전 관계자는 다시 한 번 더 말했죠. 소비자가 납부한 녹색 프리미엄은 우리가 뺏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그 말이죠. 자기들이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다시 또 만드는데 또 거기에 투자할 거야. 원래 어차피 얘네가 해야 되죠. 원래 어차피 하는 사업에 그냥 이렇게 생색을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한전 주주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기쁜 일이죠. 정말 머리를 잘 썼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머진 뉴스를 하나 보자면은 한전 3년 만에 전기 팔아 이윤 남겼다. 원가 회수율 100.5%. 올해 한국전력이 3년 만에 이제 원가를 회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좋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최근 2년간은 안 좋았는데 2008년은 94.1%, 지난해는 93.1%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다시 100.5%로 넘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ESG로 인한 아리백 참가를 위해 기업 스스로 한전에 투자해야 되는 형국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국전력은 투자해야 되는 신재생에 이런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는 형국이 만들어졌고요. ESG가 대두되는 이때 기업의 자발적 투자는 당연히 굿이죠. 굿. 2021년 배당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에 가까울수록 먹을 게 없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제발 올라가면 그제서야 이제 기리님 이거 매수 될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분할 매수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냥 올 한 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을 뭐 100만원씩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한 달에 10만원씩 그냥 꾸준히 사세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의 전기요금 지불은 차익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한국전력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하트하트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린이 분들 기리셨습니다.